사용하기 전에 꼭 10분 전에 좀 확인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각질, 수분, 미백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주름 관리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낭낭 리포터 민지 씨는 아직 주름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 눈가 자그란 거. 지금 약간 화장 때문에 가렸는데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웃는 것도 요즘에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만. 입만 웃을 때가 많은데 걱정이 많아요. 맞아요. 저는 특히나 요즘에 목주름. 목주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네, 저는 이렇게 목주름에 좀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은데요. 선생님, 목주름 좀 없애는 방법, 비법 좀 알려주시죠. 네. 주름도 습관적으로 어떠한 자세나 그 다음에 변형된 형태를 자꾸 취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생기고 또 노화되면서 피부가 건조하면서 또 주름이 형성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사지라든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운동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목주름 없애는 주름 없애는 피부 마사지법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프 마사지 시연을 도와주실 모델분을 모셨는데요. 구필레 어머님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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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수님, 저희가 먼저 배워볼 셀프 마사지는 어떤 건가요? 얼굴에 마사지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위가 목 부위입니다. 그래서 목에서, 얼굴에서 쭉 집중되어서 흐르러 들어가는 곳이 귀 밑이거든요. 그래서 네. 귀 밑 마사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손을 혼자 사는 거니까 손을 그대로 귀 밑에 대시면 되고요. 자, 마사지하는 동작은 관을 뒤쪽으로 넓혀서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역자를 그리면서 마사지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양손 다 잡으시고 저희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뒤쪽으로 늘려서 아래쪽. 네, 자 힘 빼시고요. 그죠? 같은 장소에서 세 번 내지 다섯 번으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 귀 밑 부위를 적용하셨다면 그 다음 부위는 목 중간 부위입니다. 그대로 손을 조금 내리셔서 목 중간 부위에 마사지에 들어갑니다. 쭉 뒤쪽으로 스트레칭 내려주기. 뒤쪽으로 스트레칭 내려주기. 이때 너무 과도하게 피부를 누르지 마시고 피부 겉면만 늘린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이십니다. 자, 그 다음 목 측면에서 내려온 이러한 노폐물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쇄골뼈 가장 움푹 들어가 있는 부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에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안으로 쓸어 넣어주듯이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X자로 교차하시고 안으로 쓸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잘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에서 시작해서 목, 그리고 쇄골까지 내려오는 네, 거네요. 네. 그게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비워줘야지만 얼굴에 있는 노폐물이 쑥쑥 흡수되어진다라는 거고 얼굴을 작게 만들든지 노폐물을 제거하고 정체되어져 있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노폐물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네, 배출되고 있는 열심히 네, 마사지를 배워있고요. 주먹을 턱 아래에다 대시고 이중턱 생기는 부위를 뒤쪽으로 밀어넣어서 옆쪽으로 네. 한 자리에서 그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넣어서 옆, 뒤쪽으로 넣어서 옆. 다섯 번 정도 시행하시고 조금만 더 옆으로 옮겨갑니다. 네, 조금만 더 손을 옆으로 옮겨가서 동작 그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네, 뒤로 들어가서 옆, 뒤로 들어가서 옆. 네, 되셨습니다. 네, 이걸 몇 번이나 하면 될까요? 네. 각 부위마다 다섯 번씩 두 세트 정도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5번씩 네. 2세트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쉽네요, 선생님. 네네. 그냥 같은 자리에 고정하면서 피부를 늘려서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리프관이 움직여서 청소를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얼굴 주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턱 아래쪽이 늘어져서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얼굴 선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을 펴서요. 아랫 입술 쪽에 대시고 마찬가지로 내려서 바깥쪽. 그렇죠? 내려서 바깥쪽. 네. 같은 부위 마찬가지로 5회 정도 시행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입꼬리 쪽에 손을 위치시키시고요. 손을 위치시켜서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내려서 바깥쪽. 네. 내려서 바깥쪽. 5회 시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지금 화면 보시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귀 앞쪽이 주요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귀 앞쪽 하실 때는 손을 이렇게 벌리셔서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귀를 딱 끼시면 되는 거예요. 포크처럼 끼시고 손바닥은 닿지 말고 손가락만 닿은 상태에서 턱 끝방향으로 내려주세요. 아. 네. 턱 끝방향으로 내리기. 네, 이렇게 하시면 턱 라인과 볼 라인이 정리되는 작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노폐물을 귀 앞쪽으로 모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얘네들을 밑으로 내려줘야겠죠? 다시. 네, 그래서 한쪽씩 목 아래쪽으로 쓰다듬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폐물을 이제 제거하려고 네, 알을 내린 거니까. 네.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쇄골뼈 앞쪽이다라고 했죠. 그쪽으로 쓸어 넣어 네, 쓸어 넣어 주듯이 밀면 됩니다. 반대쪽도 시행하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면 이제 공급을 해 줘야 되니까 얼굴을 잡고 주먹을 이용해서 쭉 해서 리프팅해 주는 겁니다. 턱 아래쪽에서 측면까지는 그대로 직진 쭉 밀어주세요. 쭉 직진해서 이제는 손을 조금 더 올려서 관자놀이까지 위로 올려주세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쭉 직진 손목을 구부려서 위쪽으로 네, 이렇게 3회 정도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네요. 네, 아래턱에서부터 출발해서 옆으로 가서 그대로 위로 올려주는 동작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신기하네요. 네, 마사지 전과정이 좀 올려주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청소하는 작업과 공급해주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눈 아래쪽에 아이백이라고 해서 좀 도톰해지는 부위가 있죠. 네. 그 부분에 있는 정체된 물질을 제거하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걱정하시는 눈밑 지방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네. 눈밑 지방 있으면 유난히 나이 들어 보이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잡고 네, 내려서 옆으로 내려서 옆으로 하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방을 옆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하면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 관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결국은 늘려서 집어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늘려서 집어넣는 과정. 네네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할 부위는 안구 주변도 건조해지고 눈도 침침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순환이 좋아지려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아주 가볍게 안구 부위 위에 손을 올려놓고요. 네. 그대로 니은자를 그려서 자극해줍니다. 안구 부위에다가 손 올려놓고 고정한 상태에서 네. 그대로 내려서 옆, 내려서 옆 시행을 합니다. 원을 그리듯이 하면 될까요? 네네. 원을 그리는데 가지고 내려오는 원은 없어야 되고요. 아. 내려서 바깥으로 가는 원만 존재하는 겁니다. 네. 내려서 바깥으로? 네, 맞습니다. 노폐물을 바깥으로 네. 배출한다는 느낌으로? 네. 자, 되셨어요? 눈에서 할 때는 주의할 점은 아주 가볍게 동작을 해야지 너무 세게 눈을 누르면은 눈에 통증이 생기겠죠. 그죠?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썹 안쪽에 미간주름이 잡히는 부분이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자, 미간주름이 생길 때는 X, 사선으로 자극을 해주면 되는데 셀프로 혼자 하다 보니까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반대편 눈썹에서 위쪽으로 X자를 그려서 자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동안이 되는 피부 마사지법까지 배워봤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피부 표면에는 보습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각질 제거와 보습을 유념해 주시고요. 피부 속쪽에는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사지와 그다음에 배우셨던 림프 청소 마사지를 해줘서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오늘 만들어본 천연 보습팩과 마사지로 한층 더 젊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대구 수성대학교 피부건강관리과 심정묘 교수님 그리고 구필레 어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민지 씨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정말 이 얼굴 아름다워지는 방법 많이 배웠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몸매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는 비법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어르신 실버 요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실버 요가 기대되시죠? 저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낭낭 할배! 낭낭 할매님들, 오늘도 행복하세요!